사장님, 저 치료실 문은 왜 잠그신 거예요? 네가 거기 왜 신경 쓰는데? 하나님, 부처님, 부모님, 부자되게 해주세요. 저 가게 내놓은 지 5개월이 넘었어요. 들어와서 일단 이걸 뿌려. 아니,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알바를 또 구해요? 가게 팔리면 한 번에 정리한다고. 잃는 게 거의 200이에요. 한 열흘 정도만 맡아주라. 그때 니비도 싹 털고. 제가 이런 가게는 다 잘 됐습니다. 목덩이가 들어왔네. 꽉 찼어요, 방금. 서정원은 마음에 있는 거야. 사장님! 나 3일 뒤에 계약하면 어때?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보세요? 계약서에 두 장 찍을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3일이야. 치료실 앞에서 뭐 하고 있었어? 근데 저거 왜 다셨어요? 사장님, 비비디 방이세요? 아, 나! 뭐냐고! 아무도 없다니까! 그러지 마! 안 돼!